환자 사례에 따라서 고정성 보철 치료법까지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. 아마 이거 탈부착 여부에 따라서 이게 나뉘어졌던 것 같습니다. 앞서 저희가 가철성 보철 치료도 설명을 또 부탁드렸었는데 가철성 보철 치료의 그 첫 번째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.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먼저 가철성이라는 건 앞서 말해드린 것처럼 환자 스스로가 뺐다 끼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네. 그러면 이전에 있는 보철을 생각하시면 틀니. 흔히 생각하는 틀니가 이제 뺐다 끼었다 할 수 있고요. 예. 두 번째는 틀니 중에 치아가 몇 개 남아있어가지고 거기에 걸어 쓴 틀니, 흔히 부분 틀니라고 말하거나 이제 환자분들은 걸어 쓰는 틀니 썼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러면 임플란트를 만든 다음에 그 걸어 쓰는 틀니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IARPD는 걸어 쓰는 틀니를 임플란트를 통해서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인 단점은 고리가 보이는 게 결정적인 단점입니다. 이제 걸어 쓰는 틀니는 다 고리가 보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걸어 쓰더라도 당연히 고리가 보이게 되죠. 이제 아주 결정적인 단점입니다. 앞서 보셨던 이 고정성 보철 치료에 비해서는 다소 좀 불안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선 그 치료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도 가용한 방법이 지금 현재 설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하나의 그 가철성 보철 치료법이 오버덴처라는 치료법인데 이거는 쉽지가 어려운데요. 않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골이 보이는 걸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골이 보이는 게 가장 싫잖아요. 그래서 임플란트를 똑같이 한 4개 정도 신립을 하고요. 이번엔 그냥 그 골이 보이는 부분 틀니가 아니라 전체 틀니를 만듭니다. 전체 틀니를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랑 틀니를 저렇게 뽁뽁이처럼 여기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는 동그란 게 있잖아요. 뽁뽁이 같은 거로 이렇게 끼웠다 생각하시면 돼요. 딱 끼었다가 딱 빼고 이렇게 그런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만들면 가장 좋은 점은 이런 구조물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그냥 틀리로 보여요. 실제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모형 사진인데요. 여기는 이제 두 개를 식립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개를 저렇게 식립하고요. 위에는 이제 뽁뽁이처럼 되어 있는 거죠. 이제 쇠로 되어 있고요. 그러면 거기다 제가 이렇게 딱 끼울 수 있는, 착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틀리의 내면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. 저기 이게 닦아 끼우는 게 당연히 얘기했지만 쓰다 보면 이제 닳습니다. 헐거워지기 때문에 때대로 계속 교환해 줘야 됩니다. 이거는 당연한 얘기했지만 교환해 줘야 되고 그리고 강한 식사를 하시면 빠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은 내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틀니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많이 움직이겠죠.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안 빠집니다. 이분은 특이하게 왼쪽에서 이제 치아를 이제 하나도 못 쓰는 상태셨고요. 그리고 임플란트를 위쪽에 4개, 아래쪽에 2개를 신입하였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은 아예 ARPD를 하고요. 위에는 오버덴처를 했어요. 특이하게 하신 경우죠. 그럼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?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 단점은 수명이 짧아요. 결정적이죠. 왜 수명이 짧냐면은 이거는 여기보다 훨씬 더 잇몸에 많이 의존합니다. 잇몸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잇몸 안에 변하는 거를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. 틀니를 적어도 1년에 한 번. 짧게 6개월 한 번씩 계속 수정을 하시면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수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여기는 임플란트 수명이 확 짧아집니다. 즉 얘는 잇몸에서 걸쳐 있어야 되는데 잇몸에 걸치지 않고 임플란트에 걸치게 힘을 전적으로 임플란트에 걸치게 되면 수명이 확 짧아집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 이유는 나 정말 위에 고리가 보이는 건 절대 안 돼. 위에 고리가 보이는 건 절대 안 돼. 내가 잘 관리할 테니까 위에 고리가 보이는 건 절대 안 돼.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60대 분들이면은 우셨을 때 아래쪽 치아가 많이 보이는데 이분은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우셨을 때 이제 앞니가 이렇게 활짝하면서 보이죠 이제.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위쪽 치아가 많이 보이시는 분이셨어요. 이제 우셔가지고 보이가 이제 치아 보이는 부분 고리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위쪽은 더 심미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. 아래쪽은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병원에 와서 전학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치아 몇 개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. 나는 살리고 싶다.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시술할 때는 그 치아보다는 그 치아가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. 당장 이 치아가 문제가 없더라도 이 치아가 혹시나 1년, 2년 뒤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얘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옆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훨씬 더 큰일이게 되거든요. 예를 들어 내가 새로 씹은 임플란트를 뽑아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 가운데 치아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노란색 부분처럼 염증이 생겼고요. 이 염증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제 커집니다. 아이보리색처럼 커지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옆에 치아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뽑게 되는데요. 임플란트에서도 비슷합니다. 예를 들어 반대로 내가 임플란트의 양 옆에 치아가 건전하지 않았어요. 염증이 좀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신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치아 염증들이 임플란트로 전달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는 내가 정상적으로 심었더라도 양 옆에 치아에 의해서 임플란트 뼈가 다 녹아버리는
일이 발생되는 거죠. 즉 내가 몇몇 개 치아를 남기더라도 그들이 임플란트 수명을 확 단축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치아를 두세 개 더 뽑는다 그래서 비용이나 기간이나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. 대부분 다 걸어 쓰는 거로 가기 때문에. 그래서 너무 이제 자신 남은 치아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은 이런 것들은 같이 제거하면서 실수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